안녕하세요. 오늘은 통계 게임에서 여러 가지 손지들을 이제 어떻게 푸는지 좀 알겠는데, 계산이 너무 까다롭다, 계산하는 게 좀 오래 걸린다, 대소비교가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 제가 수험생 때 쌓아왔던 그런 계산 꿀팁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론적인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약간 계산적인 스킬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대비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시험장에서 선지들을 빠르게 쳐낼 수 있고 선지 판단이 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통계 게임에서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지수들이 나오잖아요. 뭐 노령화 지수, 유소년 부양비, 아니면 뭐 성불평등 관련한 지수, 아니면 뭐 수혜자 비율, 이런 다양한 지표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다 보면은 다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계산을 할 때는 최대한 분수를 이용을 했는데요. 왜냐면 분모랑 분자값 이런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수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 꼴들을 좀 자유자재로 다루는 방법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냥 제가 한번 분수를 몇 가지 던져볼게요. 그러면은 이 분수에 대한 대소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32분의 17, 그리고 43분의 21.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커 보여? 저는 43분의 21이요. No. 이러면은 사실 대소를 비교하기가 어렵잖아. 네. 약간 좀 뭐 약분 되지도 않고 통분자전의 계산량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고, 이럴 경우에 가장 먼저 얘네 둘 사이에 대소를 비교한다 할 때는 가장 먼저 절반이 넘는지, 이 절반을 기준으로 항상 판단을 하는 거야. 사실 이 두 가지 숫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게 이 분수가 2분의 1보다 작은지 2분의 1보다 큰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32분의 17, 절반보다 클까 작을까? 이거는 커요. 그치. 왜냐면은 32분의 16, 16이 당연히 절반이겠지. 네. 그러면은 얘는 절반보다 큰 거지. 근데 43분의 21 볼까? 이거는 절반보다 클까 작을까? 얘는 작아요. 그치. 왜냐면은 43분의 21.5가 절반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얘는 절반보다 큰데 얘는 절반보다 작아. 그럼 뭐가 더 큰 거겠어 바로? 그러면은 왼쪽. 그치. 32분의 17이 바로 크다는 거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절반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는 두 수를 직접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분자를 곱하기 해본 다음에 분모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치. 사실 이게 절반을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만 따져봐도 사실 기출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분수 꼴들은 대소 비교가 되게 쉽게 가능할 거야.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로는 60분의 53. 네. 그리고 65분의 58. 뭐가 더 클까? 저는 65분의 58이요. 이거는 맞아. 오. 지금 이 두 가지 숫자의 약간 공통점은 뭐냐면은 분모랑 분자의 차이가 똑같다는 거야. 얘네 둘 다 분모랑 분자의 차이가 7이고 얘랑 얘랑 둘 다 분모와 분자의 차이가 7이지.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차가 일정하니까 이 분수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이 60분의 53이라는 숫자는 1-60분의 7, 65분의 58이라는 거는 1-65분의 7. 그러면 우리가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크면은 더 작은 분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60분의 7이랑 65분의 7은 빠르게 비교가 가능하잖아. 얘가 더 크다는 거. 네네. 그래서 1에서 더 큰 수를 빼준 이거가 더 작은 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딱 이런 60분의 53, 65분의 58과 같은 숫자를 딱 봤을 때 아, 얘네 둘 차가 지금 7, 7로 일정한데 그러면은 당연히 분모가 큰 쪽, 이쪽이 더 작은 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더 큰 거 같죠?
아까 이게 작다고 해가지고 그치 1에서 더 작은 수를 뺀 거야. 아. 그리고 얘를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인구 문제 같은 걸 풀 때에는 얘네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많이 보잖아. 그러면은 60분의 53에서 65분의 58로 변화를 했을 때 이게 증가한 건지 감소한 건지를 따져보자면은 분모랑 분자가 있잖아. 이때 선생님이 통계 게임 강의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분모의 분모랑 분자가 둘 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분자의 증가율이 더 빠르면은 이 분수 자체가 커진다. 근데 분자의 증가 속도보다 분모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하면은 이 분수 자체는 작아진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 이 60분의 53이 65분의 58로 변화한 상황에서 분모의 증가율과 분자의 증가율을 따져보는 거야. 분모의 증가율은 몇이겠어? 60분의 65 빼기 60 그러니까 60분의 5지. 그리고 분자의 증가율은 53분의 58 빼기 53 그러니까 53분의 5잖아. 그러면 지금 네.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만 다르지. 그러면은 아 분모보다 분자가 더 빠르게 증가했겠거니 이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크다라는 거를 쉽게 파악이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두 분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가 분모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분수가 증가했구나라는 거를 바로 파악이 가능한 거야. 되게 계산하는데 속도도 붙고 되게 선지가 좀 빨리 풀리지 않을까. 또 다른 팁으로는 인구 문제를 풀 때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팁이기도 해. 실제로 이 내용으로도 2022학년도 수능 문제도 잘 풀리고 또 이번 6모 2024학년도에 있는 6모 선지들도 몇 개 잘 풀리는 게 있어서 한번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고자 합니다. 총 부양비가 제시되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전체 인구에서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총부양비를 비교하도록 하는 선지에서 직접 총부양비를 구하지 않고 그냥 부양인구 비율만 보고도 바로 선지의 종호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전체 인구 중에서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묻는 선지에서는 총부양비만 보고도 바로 판단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총부양비의 분모와 분자가 어떤 값으로 구성되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총부양비는 분모와 분자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죠? 분모에는 부양인구 그치 그리고 분자에는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분자랑 분모를 다 더하면은 전체 인구지. 그러면은 얘의 식을 조금만 바꾸면은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인구 더하기 노인인구를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야. 전체 인구에서 부양인구를 뺀 값. 사실 원래 맨 처음에 총부양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양인구도 알아야 되고 유소년인구도 알아야 되고 노인인구도 알아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 아래의 식으로 바꿔놓으면은 부양인구랑 전체 인구만 갖고도 풀 수 있다는 거지. 총부양비를. 그렇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전체 인구로 나눠주면은 전체 인구에서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분의 전체 인구 비율 100% 빼기 부양인구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식을 바꿔놨으니까 부양인구 비율만 알면은 이 식을 다 구성할 수 있게 되지. 분모와 분자를. 그렇기 때문에 총부양비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총부양비를 알면은 부양인구의 비율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지난 6월 모의고사에 있는 20번 문항에 1번 선지를 같이 보면은 T년, T플러스 50년, T플러스 100년 여기에 유소년 이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50, 40, 10 그리고 30, 40, 30 그리고 20, 30, 50 이렇게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식에서 따져보면은 아까 총부양비는 부양인구 분의
100% 빼기 부양 인구 비율이었지. 그러면은 이 부양 인구 비율이 커지면은 분모는 작아지겠지. 그쵸. 이 100 빼기 부양 인구 비율 값은 작아지고, 부양 인구 비율이 작아지면은 100 빼기 부양 인구 비율 값은 점점 커지지. 그 말은 부양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은 총 부양비는 낮아진다. 그리고 부양 인구 비율이 낮아지면은 총 부양비는 올라간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 1번 선지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 T 플러스 50년의 총 부양비는 T년보다 크다. 이걸 비교할 때, 아 그럼 나는 총 부양비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이 부양인구의 비율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야. T년이랑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 비율이 똑같지. 둘 다 40으로 똑같으니까 당연히 둘의 총 부양비 값도 똑같을 거라는 거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총 부양비 식을 40분의 뭐 50 더하기 10, 40분의 30 더하기 30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이거랑 이것만 체크하고 바로 넘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 T 플러스 50년이랑 T 플러스 100년 중에서 두 연도 중에서 어디가 더 총부양비가 클까? T 플러스 100년? 맞아. 왜냐면은 T 플러스 100년은 부양인구 비율이 30%고 T 플러스 50년은 40%잖아? 그러니까 T 플러스 100년이 총 부양인구 비율이 더 낮으니까 총 부양비는 더 높다는 거지. 이게 약간 체화가 되면은 좀 더 문제를 쉽고 빠르게 선지를 판단이 가능하다. 나름의 꿀팁.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3은 통계 게임도 되게 수강평이 많잖아. 그치. 나도 사실 이렇게 분수를 좀 자유자재로 다루는 거 이런 내용들이 살짝 맨 처음엔 되게 어렵기도 했었어. 고등학교 3학년 때 통계 문제를 맨 처음에 처음 접하고 나서는 뭐 어떻게 계산을 해? 이랬었는데 사실 쌤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수를 좀 다루는 거에 있어서 좀 자유자재로 다루는 게 좀 능숙해진 것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좀 숫자를 실전적으로 이렇게 숫자에 대한 감각을 좀 최대로 끌어올리고 싶다 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내가 지금 말해준 이런 팁들이 좀 유용하게 다가왔다 하면은 통계게임 강의가 더더욱 잘 맞는 학생일 거야. 그래서 뭔가 계산이 어렵거나 뭔가 통계가 조금 안 되는 친구들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강의? 그치. 제 작은 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경험담 아니면 꿀팁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반영해서 캐스트를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